어록을 남긴 달변가였지만요, 촌철 살인을 던지는 독설가이기도 했습니다. 전현직 대통령에게도 정말 독한 말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. 정운섭 기자가 모아봤습니다. 고 김종필 전 총리는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 민심이 들끓던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집불통으로 묘사했습니다. 김 전 총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다.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. 또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최태민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반 미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. 나는 뭘 봐도 문재인이가 대선을 안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.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공약에 대해선 거친 말을 써가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당선되면 김정은이 만나러 간다고. 이런 보고서는 지지라 하느냐 말이야. 김정은이가 제 할아버지가 되나? 김 전 총리는 2015년 부인의 장례식장에선 대통령 하면 뭐하나 다 거품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TV조선 정우섭입니다.